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방향성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승, 하락, 중립 중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 오늘은 좀 하락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시장 하락을 네. 전망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 일단 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에서는 지금 경기지표 개선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의 4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 72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65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뭐 이제 1983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뭐 페드에서는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두 번째로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의 실적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수출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사흘 나흘간 좀 주가를 하락하는 이유를 좀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공매도라는 어떤 이런 제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센티멘트가 약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달러 지수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약간 좀 반등을 했습니다. 뭐 달러가 급등한 이유는 유로존에 1분기 GDP 성장률이 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이제 독일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7%를 좀 기록을 하면서 유로화에 대한 매도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이 좀 우리 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면서 외인의 좀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장 하락을 한다면 이것을 앞으로 시장을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관점인 것인지 아니면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지 하락장을 전망하는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공매도 재개 이슈로 해서 좀 증시가 좀 조정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공매도 재개 좀 사례를 좀 보면 2009년이랑 2021년 이제 두 번 있었습니다. 뭐 사실 뭐 거의 10년 전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조정 원인이 공매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조금 다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2009년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실험도 좀 이슈가 있었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공매도뿐만 아니라 좀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공매도 재개됐을 때 대외적인 악재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 분명히 주의해서 봐야 되겠지만 2009년이 2011년에 비해서는 대외 악재는 좀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같은 경우는 낙폭이 한 마이너스 5% 정도 나왔고요.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있던 2011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6% 정도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한 낙폭이 한 2.9%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이슈만 좀 고려해 본다면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0 초반대, 3,100 초반대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좀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기 민감도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순환매 논란이 좀 일전에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순환매 중심에는 좀 금리가 있었는데요. 뭐 금리가 상승할 때는 가치주가 상승하고 상승을 이제 멈추면 성장주가 강세인 어떤 이런 뭐 핑퐁이 있었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대부분이 좀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 지금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요. 연준의 어떤 긴축 우려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반등하는 것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5월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계속해서 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만 좀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일단 뭐 공매도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지만 실적이 좋으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께서 미리 좀 경계의 시각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시장을 대응하는 우리 모두 오늘 좀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